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임직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총 123분의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임직자들에게는 그것이 헌신의 시간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지태로 찬송가 615장 함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작장이신 길성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맑은 생광 종교를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초국교회를 돌아볼 때 축하하고 기쁘게 예배할 수만은 없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지금 우리의 조국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 광화문파와 서초동파로 나뉘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를 품어주시고 하나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되는 은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로 낙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에 이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많은 중직자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세워진 일꾼들 때문에 한 교회를 넘어서 조국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이 소망의 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꽉 막힌 이 조국 사회를 시원케 해주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처럼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 요셉처럼 보디발 총무처럼 신실한 종이 되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열매 맺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며 권사님들 때문에 낙심한 자가 힘없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성경의 정신인 섬김의 정신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식 이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의 전기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조국사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맑은 생광처럼 이전보다 이후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자로 서신 총회장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통해서 임직자들에게 평생 영혼의 양약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섬김의 기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총회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순서 시간마다 순서 순서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순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어제도 보니까 26만 명이 확진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총회장님이 확진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이 직접 오실 수 없어서 영상으로 설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온 오프라인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이지만 영상상이지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백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속적인 것들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긴 항상 말하는 세속화라는 말을 쓰는데 그 세상이 세속화되면 제일 먼저 교회가 타락한다 하는 말인데 교회 타락의 범위가 세상을 발아맞추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기현상을 우리 교회 세속화 혹은 교회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제일 가득하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 속에 피어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해져야 할 교회들이 그저 사람들만 채워져 있지 않은지 교회가 진리가 피어있는 교회가 점점 들어가고 본질이 비어있으면 그야말로 텅 빈 천만의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로 모이는데 헌신된 일꾼이 적으니 말은 많은데 설득도 말이 많으니까 역시 텅 빈 천만의 뿐인 것입니다.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하늘 소리가 없고 진리의 소리가 점점 약화되고 사람의 소리에 점점 묻혀버리는 이런 교회가 늘어만 가게 되니 그것도 역시 가득하지만 텅빈 가득함, 텅빈 충만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득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충만, 만족감, 또 능력함,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속의 내용에 따라서 가치와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채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꼭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 우리는 다음 같은 본질적인 것들이 채워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같이 10절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또 다른 부약적 명칭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름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공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포인트 만남의 장소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것을 구약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대오판이라고 합니다. 대오란 말은 하나님의 판이란 말은 현상인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낸다는 말은 전문적으로 계시, 레볼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음성으로 또는 불꽃 가운데로 폭풍 가운데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을 좀 더 내면화 혹은 인워드 홀리스트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면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의 역사시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의 구름이 교회에 가득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일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 뜨거운 성령의 경험이 교회와 있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참된 교회고 참된 직분이고 참된 헌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해서 교회의 원리 혹은 신학의 본질, 신학의 원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얘기 말씀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종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그룹한 공간에 말씀, 교회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화하는데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기 가장 핵심적인 주어가 뭡니까? 말씀이죠.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 저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을 들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에 휘둘리는 시대에 불변의 복음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1965년도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가 여러분 해체가 됐습니다. 비틀즈가 1965년 뉴욕 스타디움에서 5만 5천 명의 관중을 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노래 소리가 제대로 불러지질 못했던 거죠. 그때 빌턴츠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노래는 끝났다. 그래서 최고의 절정기에, 최고의 절정기에 그룹을 해체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음악가는 음악으로 쓰고 그러는데 음악 이외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고 그게 압사당하고 그 소리 때문에 제대로 노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시 비틀즈를 해체하고 저는 그들은 역사대회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언제든 충실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비틀즈라는 사람의 그 노래소리는 전세계 불림이 되고 전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7년에 사박스의 CEO 된 실천한 사람이 다시 복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이라든지 여러 명께서 전부 다 괜찮은데 그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원하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원하는데 커피숍의 아름다운 향내 나는 커피향과 안락한 분위기가 점점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 들어가니까 그게 빵 냄새나 샌드위치 냄새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미국의 7,100개 되는 그 당시에 문을 닫아버리고 발사 계획을 새로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세계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커피숍의 다국적 기업이 생겼죠. 다시 그들은 커피숍으로 커피향으로 커피 맛으로 승부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영광스러움은 다시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제가 목을 받을 뭡니까? 300만 성도 그 다음에 163개 노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찌그러졌다는 것입니다. 300만 성도가 아니라 지금은 50만, 60만이 지금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떠나갔다는 거죠. 아마 코로나 끝나면 많은 시대 교회가 그리고 1500개 교회 정도가 지금 우리 교단사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상당 부분 교회가 찌그러지고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기인 것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신통을 얻는 역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교단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찌그러지고 종들의 가슴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수많은 연약한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장이 되고 전국의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종들에게 가슴 속에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교회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인식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봄처치란 책이 있었습니다. 개혁교회, 즉 미국 교회에 있어서 성장의 변화와 더 혁신을 추구하는 교회는 미국의 한 10개 교회를 소개하는데 한결같이 뭐냐, 교회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에 강한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금식하고, 지금도 성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신앙이 무엇입니까? 아, 리폼 테올로지, 개혁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 운동이고, 영품은 넘기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스러운 교회가 이런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리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본질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한 그런 교단과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와 무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통치 기간에 여호와의 법궤가 성에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지난 내년에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 왕이 된 뒤에 제일 군책 사업이었죠.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은 채신벌이 없게 바 앞에 나서서 단수 춤을 추면서 야단을 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법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춤을 추며 그렇게 환영하고 연주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인지의 상징이죠. 이것을 대비로 말하며 해석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거룩한 황홀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거룩한 황홀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 말씀이 가득한 교회는 그런 축제와 그런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 향하여서 두 손을 걸고 오겠습니다. 두 손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가라앉아 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무릎 지점을 들었었어라고 했죠. 25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공간이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 점점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홀쩍홀쩍 눈물 흘리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교회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틴틀러는 기도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기도란 의무를 지났어. 기도란 의무를 지났어. 기쁨으로 이루는 길이다. 기쁨으로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많은 기쁨을 찾아서 오늘도 많이 아웃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기도를 통해서 오는 기쁨.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갖는 그 주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감당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 마음대로 이런 말을 했죠. 교회의 중립자라는 것은 기도가 빛을 받친 교회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역시나 작아집니다. 기도 없는 헌신은 가짜고, 기도 없는 헌신은 그 다 위험하고,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옛 마음대로 이런 말을 했죠. 먼저 기도의 골방을 찾아라. 1차적으로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두 다 대제사장들이시니까 그런 다음에 서재에 들어가고 신방도 하고 그런 다음에 삶의 현장에 찾아 들어가라. 그래서 1장에서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강건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렇게 장로님, 목사의 기도에 성경의 은혜 못 받았으면 성가대 불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장로님의 짧은 것과 임팩트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에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저
저도 태어나서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습니다. 저도 닮아서 은혜가 되고 행술수술 하나서 은혜가 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행술수술 하나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든 것이라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행술수술 하나 듣기가 민망스러워져.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이 장로님의 기도나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중단되면 은혜도 축복도 성장도 헌신도 전부 다 중단되더라.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신분을 줬습니다. 두 가지 신분. 그래서 첫째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두 번째는 일꾼의 신분이죠. 이걸 직분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에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항존직, 목사 장로 그 항존직이죠. 권사도 항존직이지만 법원은 임시직도 있지만 그 항존직이죠. 그 다음에 임시직이죠. 준직이죠. 감독사와 목사 선생 전직이죠. 이런 직들입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직책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소위 중직자로 권사까지 중직자로 갔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어떤 목사입니다. 교회 치리죠. 시부 장로죠. 그래서 교회는 신방이죠. 권사님이죠. 구제도 안수집사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중직자라 한 존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발은 교회 무기는 교회 기질은 이 한 존직을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춰지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다음에 50주년 다음에 그 이상의 역사를 지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복귀가 이루어지고 올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가서 어느 누구든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영광의 구름이 새끼나가 두둑이 따르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당 내에서 2만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여기서 계속 발전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상이지만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본질에 집중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제 몸된 교회를 기도함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임직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임직식은 5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50주년 축하 영상이 와 있는데 두 편만 먼저 보고 우리 임직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영상 보여주시죠. 반갑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세워진 맑은샘 광창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벅찬 감격을 갖고 창립 50주년 감사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로 달려온 맑은샘 광창교회의 지난 50년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성북구에 주님의 몸된 맑은 샘 광천교회를 세우시고 변함없는 은혜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하셔서 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받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찾으며 가난한 자들이 하늘의 부유를 경험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맑은샘 광천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50개 성상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은 맑은샘 광천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5년, 10년, 15년이 훨씬 더 나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맑은 샘 강천교회 5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세월이 흘러도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The best is yet to come. 최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거룩한 소망으로 늘 설레는 젊은 교회, 역사의 변곡점에서 시대를 밝히는 역동적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김현중 목사님, 다른 목사님, 사역 잘하시도록 하나님 변해 주실 것이고, 이문희 원로 목사님과 온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밝은샘 강천교회 창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이름을 잘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밝은샘 강천교회 한 세기에 걸쳐서 2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리고 16개의 16 선교사들을 후원하셨고, 그리고 27개의 기관, 그리고 세 지교회를 세운 것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를 얻어서 이제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맑은샘 강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중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4, 48분, 정사, 72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 들고 사용할 때 네 라고 크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리 문답은 신부에게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검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마지막 다섯 번째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리 이 시간에 오는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로 오신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성도님들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교우들 여러분, 이수정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강우일부터 홍태까지 48분을 본교회 집사로 받고 강혜승부터 황경호까지 72분을 본교회 권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이 서역에 근거해서 우리 장립과 지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안수위원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피택 장로님 오시죠. 안수경도 같이 오시죠. 무릎을 꼭 앉으시고요. 같이 이렇게 옆에 둘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시죠. 같이 손을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성기댁 장로를 안수함으로 이를 맑은생광특교회 장로로 장립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게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입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앙과 삶이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와 당회원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주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항상 살펴 돌보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임직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신앙의 불을 일으키며 함께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누셔서 우리 안수면들과 함께 악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고장 선장님 나오셔서 성의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겨달라는 의미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면은 뒤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를 세팅해 주시고요. 안수인들 앞으로 이렇게 일렬로 좀 서주시죠. 기대감 신사님들 저도 나오셔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자리 앉으시죠. 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장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와 같이 귀한 임직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기에 우리 안수위원들이 안수하여 집사로 장립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공과 복음적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 몸된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며 눈물과 기도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가여 주옵소서. 또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려가셔서 좀 기다리시고 불러오시죠. 끌고 앉으시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장사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경이 근거한 신앙을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안수위원들이 귀한 집신을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들에게 안수함으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우자 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처럼 성령과 지가 충만한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과 흥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며 눈물과 기도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려서 기다려주시고 올라오시죠. 손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경의 근거한 신앙을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수위원들이 귀한 집사님들에게 안수함으로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여 눈물과 기도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임직식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집사로 안수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과 지가 충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과 재능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며 눈물과 기도로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일꾼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려가시고요. 우리 이 시간은 악수례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악수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악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악수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됨을 환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악수례입니다. 우리 이렇게 올라오셔서 한 분 한 분 인사하시면서 서로 서로에게 동력자 됨과 축복과 환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양수견들은 내 자리로 이렇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안수 받으실 우리 집사님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우일부터 홍태희까지 48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말기생 광천교회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는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 귀한 이때 권사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눈물과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권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로서 섬김의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쟁인 곳에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되 하나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제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수부터 황경호까지 이런 두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맑은생광축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축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유현수 교수께서 기름 부으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면 시간인데 우리 임직자에게 우리 경기 노회장 김기선 목사님께서 또 교우들에게는 전학계 송진 목사님께서 모면해 주시겠습니다. 350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임직자의 시간을 거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김 목사님,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석관중앙교회에서 32년 3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천교회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이문희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수배 받으셨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을 볼 때마다 늘 존경스럽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 열정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몸이 더 많이 아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환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이 있고 이렇게 뭔가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임시당회장을 하면서 이제 김현중 목사님이 와서 잘 이어갈까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김현중 목사님 옆에서 보면서 그 인격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네. 아 제가 바로 감동이 돼요. 사실은 저도 김씨인데 우리 김 목사님 김씨라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더불어서 맑은생 방청교회를 세워가도록 오늘 121분에 평신도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자신의 신앙과 인격, 그 다음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저와 같은 목회자 중에서도 목사가 되기 전과 목사 이후에 마음이 좀 변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 이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담임 목사 이후에 변질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 부름받은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인격, 양심 이런 거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정작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갈등. 이게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은혜를 은퇴하고 야인으로 딱 돌아가면 과연 내가 목회를 잘했을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목회자가 됐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보면.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흠이 없고 옆 사람보다 나는 경건하고 옆 사람보다 모든 것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좀 낮게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적어도 오늘 임직 받는 여러분들은 나를 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김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위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나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보면 내 집을 세우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내 집을 허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설령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요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그래서 막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 잘하는 사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괜히 공격하고 옆에서 마치 사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편에 서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인격, 내 신앙의 모든 양심을 내가 지켜야 돼. 변화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맑은생 광천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충성스러운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역시 이웃교회인 청량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준인 목사입니다. 먼저 50주년 임직식을 맞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교우로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을 장로로 또 집사로 또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첫째 존경하며 둘째 위로하고 셋째 복종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임직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경하겠습니다. 임직자들의 마음을 공감하여 힘들 때마다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과 맹세를 잊지 않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의 정채봉 시인의 지울 수 없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술사로부터 신기한 지우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하는 말이 이 지우개로는 어떠한 것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는. 그래서 그는 그 지우개를 가지고 신문을 지워보았습니다. 세계의 높은 사람들 얼굴이 지워졌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도 지워졌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모든 것들이 말끔히 지워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는 신이 났습니다. 그림책도 지우고 사진첩도 지웠습니다. 시도 지우고 소설도 지웠습니다. 그는 아예 사전을 몽땅 지워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우개로 아무리 문질러도 다른 것은 다 지워지는데 한 단어만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땅을 뻘뻘 흘리며 문지르고 문지르다 마침내 지우개가 다 닳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 지우개가 끝내 지우지 못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장로로 시무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하시는 임직자들을 존경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사약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밝은샘광천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서만화 교회와 같이 빌라레비아 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권면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회장은 축사 시간에도 우리 증경총회장이신 장찬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증경노회장이신 김우용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본 교회가 설립되고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50개 성상 여러 가지 의욕곡절이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50주년을 기하여서 장로, 집사, 권사 121명의 임직식을 거행하게 된 거 참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121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보강되게 된 데 대하여서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임직자를 세워서 보강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직받은 사람들은 교인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50주년 기하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이 시점에 정말 엄청난 새 힘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소명의식 이것을 확실하게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왜 부르시고 세우셨겠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목숨 다하도록 몸바쳐 헌신 충성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상호 경쟁하고 분쟁하고 하는 이런 집단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자로서 더욱 열심히 있게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이 교회가 사랑의 동산이 되고 또한 평화의 동산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임직의 부탁에 말씀을 받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하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곱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야곱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야곱 대신에 시작. 직분자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섬기는 동일로 교회에서는 지금 한 700명 이상이 감사 편지를,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있을 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가를 한 다섯 가지씩 이렇게 써서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얼른 제가 집에 돌아가면 광천교회 50주년 제가 가서 축사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손꼽으라면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었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승진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마련했거나 또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모두가 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육신에 필요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감사인 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 무엇이 그리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가정을 이루었거나 자녀들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일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무엇인데 이렇게 저를 택하시고 이런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저는 사도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족한 걸 아시고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빛택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121분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걸 아시고도 불러주셨고 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을 주셨고 또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면서 이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떤 세상의 직분과도 비교할 것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 직분을 받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김현중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이렇게 동역자가 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맑은샘 강정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멋진 동역자가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맑은샘 강정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소속감, 오늘 이 항정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말로 부산까지 이사를 가는 날이 있더라도 다시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강청교회에 애착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충현교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충현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가 되고 권사가 되는 사람들은 충현교회 권사 장로라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강북에서 서울 장안에서 내가 광천교회에서 이 맑은샘 광천교회 직분자가 되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와 볼 때도 야 멋지다, 그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직분자로서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 좋은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직분을 받으시더니 확실히 달라지셨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이래서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그 자녀들조차도 여러분의 가지신 이 직분 이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든 광천교회 교우들이 아 저분이 직분 받고 나더니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구나, 아 저분이 직분 받기 전보다 직분 받고 나더니 엄청난 축복도 받았구나, 아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온 교우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21분의 모든 직분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해성교회 원로장로이신 강순장님 나오셔서 격려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 한 분, 집사 48분, 권사 72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가족 여러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일꾼을 세우시는 맑은샘 강정교회 당회와 교인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도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임직자 여러분들은 공짜로 앉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가정과 직장을 위하고 국가와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 물질과 시간의 헌신으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헌신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지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뜨니까 파랑눈이 되어 있다고. 빠르게 가는 세월 세상스럽게 실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인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인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격려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시자를 대표해서 우리 이수성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집회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벅찬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또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주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든 임직자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 외빈 여러분 앞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사명받은 자로서의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건 어떤 일을 만나건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나는 죽고 나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 성령 충만 없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라도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물질을 잃고 명예를 잃는다고 할지라도 겸손의 마음만은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오직 겸손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침묵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로서 임직에 임하는 저희들의 각오와 감사의 마음을 임직 축하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 내외빈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임직자들에게 우리의 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장님 앞으로 오시죠. 이렇게 오시셨네. 네, 읽고 오시죠. 장로장 옆에 장로 이수성. 그는 본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전 중 장로로 선택받아 장립하게 됨을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물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2년 3월 5일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말씀광주교회 담임목사 김장주. 안수집사 장립회 안수집사 이정곤. 귀한 본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중 안수집사로 선택받아 장립하게 됨을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오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속도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물건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22년 3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맑은샘 광천교회 담임목사 김현중. 봉사하시는 중 권사로 기득받아 쉼하게 됨을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물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22년 3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이은생 원축교회 담임목사 김현주. 주일학교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쓰임받도록 하는 데 쓰여달라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예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보시죠. 대표해서 우리 임직자들 다시는 아시죠. 여러분께 다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다 못 드려서 대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저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위제일 교회 김영우 장로님께서 경기 노회 회장으로서 노회 장로회 회장으로서 우리 이성 장로님께 임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직축합회 말란생각천교회 이수성 장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에 장로의 승직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몸둔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고 성도에게 헌신과 섬김에 본이 되는 진실한 장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후 2022년 3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도회 장로회 회장 김용주 드림. 저는 우리 당회 소개장님 나오셔서 우리 인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인직식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인직받으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대광식 종이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힘들어주신 길성 목사님, 성경 봉독해주신 한경신 목사님, 인직자와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김기성 노회장님과 송준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해주신 정창원 증경 총회장님, 금호영 증경 노회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격려사를 해주신 강신호 증경회장님, 장로회에서 준비한 기념패를 전달해 주시는 김영구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을 축하해 주시기에 관계된 많은 분들이 축하의 화분과 또 영상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멀리 계시다가 축하에 다녀오신 우리 이문희 원로 목사님 다녀오셔서 정말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스 찬양대하고 축하해 주신 위헌수 올리스트, 오늘 임직 행사를 위해 기도와 수고로 함께해 주신 우리 광청 가족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0주년 기념 임직식인데요. 멀리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올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내일 우리 2부, 3부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1부에 또 예배드리면서, 4부에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또 다시 한번 2부, 3부 예배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대해 주심으로 임직 감사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임직을 받은 121분과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세우며 기뻐한 온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